우리나라 전통 난방 문화 온돌. 전기도 가스도 없었던 옛날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선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고유 난방 장치인 온돌을 사용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겨울을 보냈어요. 집을 지을 때 방바닥 아래로 아궁이와 굴뚝 사이에 공간을 두고 열이 이동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생긴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뜨거운 열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뜨거운 열이 오랫동안 머물며 방바닥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돌로 벽을 세워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도 했죠. 온돌은 한번 집을 짓고 나면 고장이 잘 나지 않아 편리하고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지금의 난방장치보다 친환경적인 장점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온돌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싶어 할 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한 문화유산이에요.